Darkness keeps them in control. I came in with good intentions and I let it go. And now I really wanna know. 지금도 끊겨요? ¿Sigundo con Kina? Okay. Pink색 아닌데 핑크처럼 나오네. 여기 조명 때문에. 저 핑크색 아니에요. 저 핑크색 아니에요. 저 이거 약간 뭐라 정의할 수 없는 색깔. 자 이제 얘기를 시작해볼까? 간만에 찾아온 개인 브이앱입니다. 밥 먹었어요. 저 매운 갈비찜 먹었는데 분명 매운 갈비찜 먹었는데 매운이 빠지고 갈비찜만 와가지고 섭섭했어요. 분명히 매운 갈비찜 시켰거든요. 근데 그냥 갈비찜이 왔어요. 당면 있냐고요? 당면 없었는데. 쿨톤인 줄 알았는데 금도 잘 어울린다고요? 왜? 원래 웜톤이 골드가 잘 어울려요? 그런 거야? 쿨톤이 실버가 잘 어울리는 거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다다음 주에 졸사 찍는데 사진 잘 나오는 팁. 그냥 무난하게 찍어야 돼요, 무조건. 나중에 후회해요. 친구들이 옆에서 재밌게 찍는 게 부럽다 생각을 해도 무난하게 찍으세요. 샤랄라하다고요? TMI? TMI 뭐가 있을까? TMI 그거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저보고 피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보니까. 그래서 아, 그렇냐, 너무 고맙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저처럼 이렇게 피부가 좋아질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스킨로션 뭐 쓰는데 했는데, 걔가 뭘 했는지 아세요? 남자애였거든요. 아무것도 안 바른대요. 근데 저한테 피부가 좋냐고 말하길래, 좋다고 말하길래, 아무것도 안 바른다길래 피부가 좋아질 생각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참 웃기죠? 주연이랑 이주연의 동행 찍었어?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해버릴게요. 찍었어요.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요? 방금 문자가 날라왔어요. 어,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 아, 나 몰랐다. 아, 말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아,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해주지. 근데 이미 뭐 주연이가 다 소문내고 다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동행. 에이투보이즈 영훈이 봤지? 당연히 봤죠. 영훈이 형 봤죠. 어? 근데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봤다고? 저는 펜트하우스 안 봐요. 저는 왕좌의 게임 보고 있어요. 찬이야, 슬기로운 캠핑 생활 봤어? 저 캠핑 생활은 아직 안 봤어요. 그거 에피소드 0 보다가 뭐 촬영 들어가야 돼가지고 중간에 껐는데 까먹고 있었네. 봐야겠다. 점액추 해달라고요? 매운 갈비찜.
요즘 읽은 책 있어요? 요즘은 책을 잘안 읽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영상을 많이 봐요, 시간 나면. 이제 여러분들 퇴근하시나요? 아, 요즘 황사가 심하대요. 나가지 말라고. 근데 뭐 나갈 일이 없어요. 요즘 나갈 데도 없지 않아요? 나갈 일도 없지만 나갈 데도 없어요. 콘서트나 가고 싶다. 진심. 나도 콘서트 하고 싶어요. 나는 콘서트가 제일 재밌는데. 아, 여러분, 나 배떡 먹어봤어요. 배떡 맛있더라고요. 배떡, 여러분이 말한 대로 분모자도 추가해서 먹어봤는데, 사실 분모자는 별로 그렇게 내 취향은 아니었어. 그냥 난 떡이 더 맛있었어. 분모자는 약간 밀떡도 아니고, 쌀떡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뭐야? 분모자 뭘로 만들어요? 뭐 이게 약간 난해한 그런 맛이었어. 그 분모자 자체가 그 식감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식감이었어. 분모자는. 아, 분모자 면이에요? 아, 그게 면이야? 아, 전분이랑 밀가루. 아, 근데 전분 맛은 났어. 감자 전분이야? 저 꽃가루 알레르기 있냐고요? 없어요, 꽃가루 알레르기. 저는 알레르기가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찬이야, 우리 집 앞에 호수. 어디 갔지? 넘어가 버렸네. 목걸이 보여달라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왕좌의 게임에서 무슨 가문이 제일 좋냐고요? 저는 타가리엔 가문도 좋고 스타크 가문도 좋고 그래요.
이거 댓글이 다시 바뀌었네. 이렇게 천천히 넘어가는 걸로. 니트 정복? 니트 근데 이거 한국에서 안 팔걸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그때 뉴욕인가 유럽이었나 아무튼 거기 가서 사가지고 뉴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재작년인가 샀던 것 같아요. 아니 자꾸 질문에 오늘 티 입었냐고 안 해.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티 입었어도 이 입었든 안 입었든 이거를 벗을 생각이 없어요 저는. 티를 입었어도 안 벗을 거고 안 입었으면 더 안 벗을 거고. 왜 안에 티 입었냐고 왜 자꾸 물어봐요? 티 안 입었어요. 티를 입었어도 이거를 안 벗을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날이 갈수록 이렇게 제법 이렇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저는 아직 제 속살을 보여줄 생각이 없는데. 요즘 음란더비들이 자꾸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 바란다고요? 검토 10번 해도 안 봐서요.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아, 저 TMI 있어요. 저 손톱 잘랐어요. 손톱 어때요? 저 손톱 잘 잘랐죠? 어제 저녁에 잘랐어요. 손톱 잊지 말아요 커버해달라고요? 저 잊지 말아요 이미 불렀는데요? 손톱 잘랐어요 손톱. 저는 이 바짝 자르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찬이야 손깍지 한 번만 껴볼게. 어떻게 낄 건데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요? 꼈어요? 술티가 듣고 싶어요? 술티를 틀어드릴게요.
팻 불러달라 내가 이렇게 애원하는데 그게 뭐야? 팻 불러달라는 게 뭐야? 아 그렇구만. 저 아쉽지만 그 노래를 몰라요. 어지럽다고요? 근데 나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좋아. 뭔가 마음이 편해. 들고 있는 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만 편한가? 근데 이 댓글이 조금만 이렇게 좀 작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자꾸 밥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대답 이게 왜 안 올라가 이게 이거 댓글이 안 올라가는구나. 어떤 분이 찬이 밥 먹었대요 갈비찜이라고 남겨줬어요. 근데 이제 곧 있으면 브레이킹된 앨범 나오지 않아요? 나오죠. 하람에 같이 듣자고? 그래? 자, 더보이즈의 하람에를 제가 틀어볼게요. 어디서 들어요? 나 유튜브인데 지금?
나 더보이즈 채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동영상 천재 PD의 서막은 있는데 방금 떴어? 오케이 오케이 왜 나한테는 안 떠? 나 지금 새로 고침 계속 누르고 있는데? 트위터로 타고 들어가라고요? 나 여기 지금 아이디가 없는데? 나 더보이즈 아이디 까먹었는데?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침착 침착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떴어요 여러분 오 되게 희망차네요 이번 트랙 아인슈타인이에요. 3번 트랙 브레이킹 던이에요. 4번 플래그죠? 5번 트랙 페널티입니다. 6번 Kiss Me If You Can이고요. 7번 허쉬에요 허쉬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8번 클로저 8번 트릭이죠? 다 좋다고요? 키스 어쩌고 좋다? 그거 키스 미 이프 캔이에요?
페널티. 페널티가 좋아요? 딱 들었을 때 제일 기대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브레이킹덤 말고. 페널티랑 클로저? 플래그, 허쉬. 플래그, 페널티. 허쉬. 키스 기대된다고요? 키스 미 이프 캔? 되게 하나로 안 몰리고 약간 취향이 다 갈리네요? 찬이 픽?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 맨날 바뀌는 것 같아요. 녹음할 때 제일 힘들었던 곡? 그 쯔바랩이 말했던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그거가 쯔바랩이 너무 어려웠고 브레이킹던. 브레이킹던은 좀 저희 타이틀곡 중에는 제일 높은 곡인 것 같아요. 그 브릿지가 그 정도? 네, 쯔. 근데 이게 잘 못하는데 저도 그 한국에는 없는 발음이래요. 그래서 맞아, 츠랑 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뭔가 100% 막 다 그건 못했어요. 습득은 못했어. 좀 할 때마다 그 발음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솔직히 또 나오네. 다른 거 들을게요.
저는 앞으로 타투 할 생각 없어요. 이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근데 리터치는 하고 싶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아직은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직 피어싱 원래는 없었는데 여기 있죠. 여기를 한번 뚫어볼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여기 툭 튀어나온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바로 밑에 어디냐면 여기를 딱 어떻게 생각하세요? 뚫지 마요? 이게 아프대요? 여기 살인데? 여기? 뼈 바로 밑에 괜찮을 것 같아요? 차이 지키라고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몇 달째. 근데 이게 원래 귀뚫고 엄청 관리해야 되잖아요 몇 달간.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한번 뚫어볼까? 한번 언제 한번? 아 오늘은 무조건 뚫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딱 들면 뚫고 올게요. 잠이 들기만 기다리며 살아. 예쁜데 아플 것 같다고요? 아프겠죠? 아 에어팟을 못 껴? 진짜? 아 그래요? 에이 여기 못 뚫었다가 에어팟을 못 끼겠어? 에이 진짜? 아니야 낄 수 있어. 못 낀다고? 아파서 못 낀다고 한 달 동안. 헉,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여기 뚫으면 인이어. 아니 인이어는 절대적으로 낄 수 있어요. 왜냐면 인이어는 딱 여기 이렇게 귀 모양에 맞춰 있거든요. 그래서 인이어는 여기 이 구간을 침범하지 않아요. 딱 이렇게만 이렇게 있어요. 저 귀가 작아가지고 인이어가 되게 작아요. 미키마우스 안경 있었는데 없어졌네? 어디 갔지?
저 펜트하우스 안 봐요. 근데 대충 내용은 알고 있어. 나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냥 맨날 물어봐. 어떻게 됐냐고 결말. 귀틀을 때 허락 받아야 되냐고? 아니 허락 안 받아도 되죠. 여러분 이거 진짜 금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래 제목 네이키드 맞아요. 아니요 이거 핑크물이 아닌데 이렇게 보면 핑크물이 아니죠. 이게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 약간 이렇게 하면 핑크처럼 보이네. 핑크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아 안 먹냐고? 이거 아예요. 찬이가 생각한 없어져 버렸네. 찬이는 꿈꿀 때 컬러로 꺼 흑백으로 꺼? 우와 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모르겠어요. 꿈을 잘 원래 안 꿔가지고. 나중에 잘 때 꿈꾸면 알려드릴게요. 흑백인지 컬러인지. 되게 신박한 질문인데? 그럴 수 있겠다. 흑백으로만 꿀 수도 있겠다 꿈을.
아고. 여러분, 저 이제 5분 있다 갈게요. 나 왜 이렇게 어떻게 있어도 이렇게 불편한 걸까? 요즘 안 힘드냐고요? 아니요, 저 안 힘든데요. 저 되게 지금 기분 괜찮은데? 저 지금 되게 평온한 상태인데 그냥? 오빠도 감성 타서 울어요? 글쎄, 저는 근데 좀 울 때 저도 드라마나 영화 보고 잘 울긴 하는데 약간 현실에서 울 때는 좀 화나거나 억울하면 좀 우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화가 날 때. 그거 알죠? 말로 잘 표현이 안 될 때. 그때 좀. 저녁 저 먹고 왔어요. 저 매운 갈비찜 먹고 왔어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이거 울었냐고요? 아니요, 그건 이거 안 울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너무 오래전에 읽었어. 저 피곤해 보여요? 저 진짜 1도 안 피곤한데? 나 되게 졸려 보이나? 잘 먹었냐고요? 잘 먹었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듣고 저는 가볼게요. 피곤하면 V앱 안 왔겠지. 맞아. 근데 피곤해도 와요. 오늘 아 두 잔 마셨어요. 무슨 치킨 먹었냐 알려달라고요? 어제 양념치킨이랑 후라이드 치킨이랑 치즈볼 먹었는데 근데 저는 양념치킨 좋아해서 양념치킨만 먹어요. 찬이야 후루루루루 찬이 언제쯤 볼 수 있냐고? 후루루루루 찬이가 뭐야? 후루루루 찬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널디러브 어디까지 왔어? 널디러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찬이야 팬카페 열어주세요. 저 팬카페 맨날 들어가는데. 찬이 뒤통수 귀여워. 제 뒤통수가 보여요? 제 뒤통수 아 여기 있네? 되게 동그랗게 생겼네. 아 여기 보이네 진짜. 내 뒤통수가 보이네. 아 무슨 앨범깡 할까? 골라줘. 브레이킹던이 제일 재밌지 않을까요? 오늘 당장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틀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한 곡만 듣고 진짜 빠빠이 할게요 여러분. 우리 스프링 스노드 때 이렇게 보모니까 세 곡만 더 듣고 가라고요? 그게 아니라 저 가봐야 돼요. 정말 시간이 돼서 가봐야 돼요. 찬이도 연습실 구입해주래. 여기 연습실인데 여러분 여기 회사인데요. 찬이야 나 이 노래만 들으면 우는 병 있어. 그 우는 거를 실제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노래를 한 번도 팬들 앞에서 부른 적이 없지 않아요? 이거 팬송인데? 무슨 일이야? 콘서트 근데 이제 곧 해야죠. 그죠 여러분? 연말에 꼭 했으면 좋겠다. 네! 아니요 지금 나가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된대요. 노래 다 못 듣고 가겠네. 저 이제 갈게요 여러분. 진짜 가야 된대요. 안녕 여러분. 우리 또 봐요. 빠이빠이. 안녕.